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 이동을 지역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꼭 해결되어야 할 생활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고질적 주민 불편 사항인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구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나대지, 빈집, 자투리탄 등을 활용하여 공용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는 등 구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독주택 밀집 지역은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해당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택가 이면도로 주변으로 주 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단속 부서에서는 주말 및 심야 시간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주차장 면수로 인해 주민 불편은 물론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부지 매입 없이 공공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초등학교 등 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 확보 및 매입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타 지자체 강서구청의 사례도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관내 공립학교와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운영 해박과 같은 사례를 발굴하여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고 교육청 학교와의 협의를 통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민들에게는 더욱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주거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고 올바른 주차시설의 확립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제외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해당 부서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책임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